인터넷에 접속한다 또는 인터넷에 들어간다. 이 중에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세요? 예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터넷 문화가 막 퍼져나가고 있을 시절에 이성복 시인은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첨단의 장치 속에서도 즐겁고 편한 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언제나 끊어질 준비가 돼 있는 느낌도 주는데요. 왜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잠시 다시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누군가 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접속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따뜻한 관계와 공기가 늘 머물러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3위에 접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사실 뭐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같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환영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첫 곡은 제시카였습니다. 굿바이 영화 접속 OST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매번 가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오늘은 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도 잘 나셨죠? 네. 요맘때 되면은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출석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블루님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볼륨을 크게 해서 사람들의 존재를 잊고 음악 안에서 잊고 싶네요. 라고 아마 사람들한테 많이 좀 시달리셨나요? 그럴 때 저도 있거든요.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볼륨은 좀 아닌데 그건 좀 다르지만 네 어찌됐든 이 쌈유 시간에 한번 그래보시길 바랍니다. 손마님께서는 네 김창기 밴드의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청하셨는데 이게 동물원의 노래 맞죠? 손마님 제가 다른 분 사연 소개할 동안 조금 올려주세요. 김창기 밴드로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출석하신 분들 관조님 들어오셨고요. 중년 아이디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벨리고님, 록게이지스님 록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오늘 코너 준비하러 오셔서요.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해님처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니스님 네, 정말 정시에 출첵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네, 6시 31분이군요. 네,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오늘 일찍 퇴근하시는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블루벨벳님 출첵을 하셨고요. 와이로님께서는 야 오늘 여유롭게 방송 듣는다고 하셨어요. 사무실에 지금 와이로님 혼자 계시대요. 이런 여유 오랜만입니다 라고 저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당직 뉴스 당직 할 때 큰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정말 여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마 그 느낌이지 싶은데 쌈유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겠어요. 선마님 네 아 동물원 맞다고 네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일단은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곡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김창기 밴드로 활동을 하시는데 새로운 버전이 없나 봐요.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이브가 불러요. For you. My love is only for you.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선마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바이브의 For You 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곡한 노래였어요. 두 곡 다 사랑에 관한 얘기죠. 뭔가 인연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을님의 사연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싸미로 돌아온 일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듣겠다고 하셨네요. 잘 다녀오신 거죠? 여행에서 말이죠. 필리핀 선교사님,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게시판에서도 말이죠. 오랜만에 필리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바본주님께서도 싸미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신고를 남겨주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직원들께 항상 감사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정 아나운서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까지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목포 떡이맘님, 저도 듣고 있어요 라고. 바본주님께서는 떡이맘님의 사투리가 음성이 지원된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참 친근하게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해님처럼님, 자랑하셔도 됩니다. 누가 그랬지요? 겸손은 죄악이다. 우리 싸뮤 가족들, 해님처럼님 사연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죠. 괜찮다고 말이죠. 사연, 네,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네요. 산책 가운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충북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담당 장학사며 지금은 단설 공립유치원 원장님이시라고요. 좋은 소식 들었고 3월에 복직을 하냐며 러브콜을 하셨다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고 또 치료가 필요한 시기여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교직생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하루였다고 합니다. 네. 와이로님께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건 널리 널리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6시 51분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하는 약속, 업무관계에 따른 크고 작은 계약,
나아가 정치인들의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모두 약속들입니다. 약속은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면 대부분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 사실을 재확인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재미로 엄지손가락을 마주쳐 도장을 찍고 또한 손바닥을 서로 교차하면서 복사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인이 되면서 우리는 약속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장하면서 지켜진 약속보다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의 크고 작은 실망을 느껴서겠죠. 여담입니다만 미국 대학원 유학 시절에 한 학생이 강의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오자 강의하던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한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강의 시간 5분 전에 오면 너무 일찍 온 것이고 5분 늦게라면 너무 늦은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의 약속 시간 지키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에 대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동양의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에는 사람의 기와 정신이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의 무사들은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잘라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서양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서로 새끼손가락을 부딪히면 마음이 통한다고 믿어서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고 이런 풍습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약속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주체, 다른 하나는 약속의 대상, 또 하나는 약속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체이건 대상이건 일단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약속이라도 책임감 있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 행위 또한 자연계에서 인간만이 행하는 고유 행위입니다. 어떤 약속이든 약속 지키기에는 우리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약속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뉴잉님의 칼럼 코너로 전해드렸고요. 바본주님께서 약속 가사 보시면서 미협 얘기 같다고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데 절망이 그 속에 있어 그래도 희망을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도요한님 오셨고요. 세스킬 정아님께서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네요. 가을님께서 선물해주신 간 고등어 구워 먹으면서 이사회 참관 후에 참 오랜만에 가슴에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프고 아픈 마음을 달래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보내드리고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게이지스 의 뮤직월드 로게이지스입니다. 2월 2일 뮤직월드는 티아밋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Do you dream of me?
2월 2일 뮤직월드는 스웨덴 코딩 메탈 밴드죠. 티아멧의 1996년도 40앨범 와일드하니에 수록되어 있는 Do You Dream of Me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은 원래 티아멧은 데스메탈을 하던 밴드였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앨범 와일드하니부터 코딩 메탈로 전향을 하게 됐죠.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데스메탈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만큼 인기를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인기? 그런데 이 와일드하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발매했던 레이블이 센츄리 미디어였는데요. 네. 그 센츄리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공하긴 했군요. 네. 네. 근데 그 데스메탈 음악은 힘들지 않아요? 거의 매니아죠. 그죠. 네. 스웨덴에서는 데스메탈 음악이 인기가 있나요? 뭐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익스트림 메탈, 데스메탈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네. 그랬는데도 어찌됐든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라는 말인데, 네. 아 근데도 이렇게 전향을 해서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롱님, 네. 하시죠. 제가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한한테 서러움을 너무 당했어요. 중년 하이드님이 보내주신 그 조지아 캔커피하고 마이 스무디 오늘 제가 딱 받았는데요. 정한아가 처음에는 딱 조지아 캔커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디냐, 감사히 받겠다고 이렇게 딱 받았는데 웬걸 자기는 마이 스무디를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바꾸자. 응? 조지아 이거 맛없다. 이거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이 스무디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는 중년 하이딤이 나만 먹으라고 한 거다. 안 된다. 롱님 조지아 드셔야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소름을 주는지 제가 팬 없는 저는 울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오늘 먹는 거에 의상했어요. 자, 그래서 스무디는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끈덕이듯이 피는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스무디를 먹으려고 꺼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때 스무디를 하나 챙겼는데 들어오면서 먹어야지 했는데 깜빡 잊고 먹질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롱님한테 조지아 커피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들고 있었던 가방을 정리하면서 스무디가 나왔던 거죠. 롱님은 조지아 커피를 드리고 제가 스무디를 먹으려고 했던 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스무디로 바꾸자고 그랬더니 이건 나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름을 주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실이니까 중년 아이디님이 정말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이거는 정 아나운서가 집에 가져가서 혼자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인기 있다는 말은 다 뻥인 거예요. 다 뻥. 아니 여기 댓글로 중년 아이디님께서 잘하셨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아, 중년 아이디님. 그 선물을 보낸 게 나랑 1월 23일 날에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 그 보낸 거면서 그러시면 안 되시죠. 네. 사실이라고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사도요한님께서는 뚝 롱님 남자가 그런 걸로 삐치면 먹는 거예요 이상해요. 어찌됐든 저는 드렸습니다. 네 스무디를 맛보게끔 해드렸습니다. 아우 네. 맛있었어요. 네 정말 그 과육이 살아있죠.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게요. 자 그리고 에벨리고님 롱님 반겨주셨고 이제 뚝 하시고 반겨주시는 분들 댓글 좀 읽어주실래요 롱님께서? 아 제가 댓글 읽어야 되나요? 네네. 아, 중년 하이디님이 잘하셨어요 그랬고 아네스님이 정하나 목소리 변했어. 아네스님이 정하나님 크리스마스 특집 하셨었는데 이번 설도 연휴 기간 긴데 깜짝 이벤트로 특집 기대해 보아도 될까요? 이번에 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뭐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 뭐 저는 뭐 어차피 뭐 정하나가 특별 보너스에 출연료만 두둑하게 주신다면 언제 불러도 아니 근데 저는 있습니다. 정말
롱님께 밥 한번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싸게 담배 세 갑으로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땡쳤으면 된 거죠.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출연자가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담배를 사드렸는데, 아 담배 세 갑이면 13,500원이에요. 아니 싸잖아요. 아니 그래도 밥을 먹는 게 낫지. 아우 제가 좋아하는 담배 사주는 게 전 더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저 밥을 드시면 채식주의자라 고기 안 먹죠. 그 메뉴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아니에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저도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는 그럼 먹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사달라고 밥 대신 담배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건 좀 놀랐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아니스님. 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니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록님께는 고마움을 너무 좋은 음악 가슴이 에이도록 끌어주는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다음, 끌어주실 거죠? 다음 곡 들으시면 아주 눈물 흘리시겠네요. 네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스트라토바리우스 출신의 기타리스트 티모 톨키의 1994년도 솔로 1집 앨범 클래시컬 베리에이션 앤 템즈 앨범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이 앨범은 일본에서만 선행 발매된 앨범이었고요. 후에 2001년도에 유럽에서 발매가 됐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저녁역의 음악세계 일요일 날 헤비메탈 특선 시간에 Soldier's Prayer라는 곡을 듣고 그 한 곡 때문에 구했었는데요. 이 앨범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기타 연주곡으로 한 Death of Swan 같은 곡도 있고요. 앨범 퀄리티적으로 보면 아주 상당히 괜찮은 앨범입니다. 오늘은 투명한 시그널 음악으로 유명한 스페인 작곡가죠. 화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저 협주곡과 영국의 민요 그린슬리브스를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한 곡을 골랐습니다. 티모 톨키입니다.
지금 들으셨던 곡은 캐코포니 데빌로스 밴드 출신의 기타리스트 제이슨 베커의 일본에서 선행 발매됐던 1996년도 2집 앨범 퍼스펙티브 앨범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이슨 베커는 데빌리로스 밴드 제작할 때 근 위축성 측색경화증 소위 얘기하는 루게릭 병에 걸려서 지금도 투병 중이고요. 지금은 눈동자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가 와병 중에 작곡한 곡을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작곡한 그 녹음한 앨범인데요. 오늘 이 하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베크의 스캣과 여성 보컬리스트의 코러스만으로 아주 이루어진 아름다운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하늘을 훨훨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앞에서 코미디를 해서 그런지 지금 한 곡 남았는데 그 한 곡을 전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곡이 잘릴 것 같아서 그 오늘 선곡한 못 전해드렸던 곡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바보은주님이 아네스님 댓글에 전 2시간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마 정하나가 2시간 녹음을 하면 아마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그 정하나 팬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싶네요. 얼굴이 노랗게 뜰지 안 뜰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에이, 30분 녹음하는 것도 정하나가 그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냐면 그때도 아침 일찍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싸미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녹음을 했으니까 14시간 이상을 이제 방송국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노래질 수밖에 없죠. 그 정하나의 그 3대 그 명언이 있잖아요. 아구 그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이 3대 명언이 연장으로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는 안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책상 앞에서는 그 세 단으로 일상이 끝납니다. 아이 골병 들겠어요 정말. 그렇긴 하죠. 아니 사실 오늘 병원 또 갔다 왔거든요. 아, 목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그러죠. 네 후두염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말을 적게 하라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그래서 설날 특집은 녹음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따 방송 끝나고 저와 얘기하시고요. 들어보자 톡톡님께서 롱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멋지다고 그 봐요 롱님 이런 분위기 좋다니까요. 분위기는 좋은데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지금 사운드 오브 뮤직 제 코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왜요? 점점 방송 아, 지금 오늘도 보세요 네 곡 다 선곡 못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네 곡이 나가긴 나갔잖아요. 오늘 다섯 곡을 준비 오시더라고요. 네 곡인 아 근데 지금 그 저 티모 톨키크 같은 경우에는 짧아요. 짧았죠? 기타 그렇죠. 콘체르토 같은 경우에 뭐 한 2분 40초 그리고 그린슬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50초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을 줄이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도 롱님께서 연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게 압권이었습니다. 네. 지금 종료 시간 한 1분 한 40초 남았네요. 네.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직장인 와이로님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잭 블랙의 Let's Get It On 띄워드리면서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끝인사는 해야죠. 네. 롱님 네.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병신년 새해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